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 목요일 코너는 사람 속으로죠. 오늘은 아주 열심히 또 재밌게 사시는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항상 저는 유튜브계에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유튜브계에도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100만 명이 넘어가는 오마이TV나 서울의 소리나 매불쇼 같은 것도 있지만 10만 명 안팎에 그리고 아직은 만 명이 도달하지 않은 작지만 열정적이고 강한 유튜브들 우리가 많이 소개하고 같이 5만 명, 10만 명이 되어가야 된다. 그래야 초중동과 그 막대 모은 종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를 늘 함께해 주신 분들이자 또 요즘에 유튜브로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TV와 뉴스맥TV의 강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TV와 뉴스맥을 운영하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녁에 라이브하고 그 촛불집회 때 그 다음에 진보중도연대 집회 때 발언하고 그러시는데 네. 이렇게 라이브로 출연하시는 것 스튜디오 이런 건 많지 않으셨죠? 이제 혼자서 이제 대부분 라이브를 진행하고 댁에서 네네. 집에서 하시는 네네. 라이브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집회에서 발언하는 거 외에 이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그다음에 예전에 호의여사들 채널에 패널로 초대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김현성 호의여사랑 그다음에 안진걸 TV 네네네. 그다음에 호의여사 TV 네네. 그리고 촛불 집회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 그렇습니다. 발언들 네네. 항상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이트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뉴스백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로 맹활약 하시다가 이제는 프리랜서로 또 스픽스 경제분석에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 앞으로 안진걸TV, 우이종TV, 인사이트TV 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에 계속 정기방송도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년활동가 박예슬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사이트TV, 뉴스맥TV 그리고 박예슬 톡톡도 동시 송출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박예슬TV 현재 1970명 맞아요. 자 오늘 2,000명은 넘어보죠. 2,000명. 네, 2,000명 네. 넘겨주시면 좋을 것 오늘 박예슬TV 2,000명. 저번에 그 정준호 변호사님 안진걸TV에 출연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700명이었는데 거의 지금 1,000명 돌파. 1,000명 돌파했나? 1,000명 돌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2,000명을 여러분 넘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안진걸TV 현재 13만 3,000명인데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계시니까 박예슬 톡톡 치면 되죠? 박예슬만 네. 쳐도 되고 박예슬 치면 요즘에 네. 자전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박예슬 톡톡을 쳐야죠. 네, 그래서 그분이 4,0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네. 먼저 뜨더라고요. 예, 박예슬 톡톡을 치거나 박예슬 쳐도 되는데 아무튼 박예슬 TV가 아니고 박예슬 톡톡입니다. TV 네. 제목은 그리고 인사이트 TV 26,300명, 뉴스맥 TV 6,740명 현재 구독자. 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랑 함께하는 함께 우유종TV도 있죠. 우유종TV. 우유종TV도 잘 떼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자 박예슬톡톡
인사이트 TV, 안녕 TV 공동방송 시작합니다. 자, 좀 더 오늘 먹방도 있다면서요. 네. 뭔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먹방도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네. 음식이에요. 저는 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밥보다 면.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밥보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메밀면입니다, 여러분. 오, 이게 진짜 직접 재배를 하셔서 만드시는 메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닭갈비 네. 먹방을 박이선 아나운서님이랑 설주환 변호사님이랑 인생소장 넷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번 먹방하고 두 번째 먹방이네요. 네. 이제 이 이름이 어느 메밀이라고요? 이게 의령, 청담지역 의령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직접 재배한 쓴 메밀을 가지고 우리 민주시민이시겠죠, 당연히. 의령 황금메밀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네. 메밀 냉면 뭐 비빔면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여기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시면 황금메밀몰인데 여기에 이름도 걸어놓으셨어요,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의령에서 쓴메밀을 직접 재배하고 있는 정량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장님. 네네네. 메밀을 직접 재배해서 면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황금메밀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인데 우리 안진걸TV에 힘을 보태주시겠다라고 해서 오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걸TV나 진보계 유튜브들 광고도 하고 후원도 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안진걸TV 란이 따로 있어요. 와, 안진걸TV 특가 있네요. 네. 와, 이건 안진걸TV 역사상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안진걸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새롭게 나온 상품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막 28,500원째 24,000원에 막 네 이게 와. 양이 진짜 좋고 구성이 좋은 게 6인분이에요 예. 여러분 양이 6인분인데 24,000원 6,424 4,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식품비 얼마나 비싸요. 와. 외식하려면 10,000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거 예.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생면 600g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1.2kg예요 600g이 2개니까 1.2kg겠죠 1.2kg에 생메밀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빔장 2개 생육수 2개 그 다음에 냉모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밀소바 먹을 때 소바소스 있죠? 소바소스가 2개 들어가 있고 에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메밀전병도 4줄이나 주신다고 합니다. 아 서비스로? 네. 그럼 실제는 뭐 1인분에 4,000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 6인분인데 대략 야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좀 이따 먹방 하는 건 하도록 하고.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일찍 왔거든요. 네. 와서 이렇게 면 삶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밀키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캠핑장 가실 때 간단하게 캠핑장에서 물만 끓여도 이렇게 면을 금방 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삶아 놓으셨군요. 야식으로 네.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다. 직접 파는 여기서 나오는 네. 메밀면입니다. 오, 저는 소리소리에서 지금 집회하면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연설해갖고 목소리가 지금 쉬어있건데 두 분은 박예선 아나운서님과 강민 대표님 오셔가지고 먹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먹방 본격 먹방 전에 윤석열이 탄핵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두 분이서 시원하게 한번 사이다로 한번 비평 한번 해주세요. 저는 느꼈던 게 윤석열이 탄핵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구나 본인 스스로도. 근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던데요? 서민 예산을 긴축해가지고 서민 예산을 늘렸더니 탄핵한다고 하고 네. 퇴진 운동한다고 퇴진 이야기구나. 세상에 어느 미친 사람이 여러분 서민 예산을 늘리고 민생 예산을 늘리는데 탄핵해라고 퇴진. 아까 매불쇼에서도 최욱 MC님하고 네. 신장식 변호사님이 네. 안진거리도 탄핵 운동하지만 서민 예산 늘리고 민생 예산 늘리면 탄핵 못한다. 그렇죠. 오히려 서민 예산 그렇죠. 안 늘리고 서민 예산 그렇죠. 줄이고 민생 그렇죠. 줄이니까 탄핵이라고 안진걸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라고 두 분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 전에 맞아요. 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뇌가 꼬였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민생 예산 늘리고 서민 예산 늘린다고 탄핵해라고 퇴진 운동이라고 그 마치 옛날에 이태원 참사 가가지고 1박 2일만에 나타나가지고 네. 뭐라고 압사라고 뇌진탕이었지 않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두 분이도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탄핵 이야기 했어요. 스스로 이제 탄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둔 거예요. 보통 이제 인지를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지를 제가 MB 아바타 입니까 하는 순간 안진걸이 MB 아바타 이거죠. 안철수가 MB 아바타가 그렇죠. 되는 그런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본인이 본인 행동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죠. 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지기능이 멀쩡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엄청난 인지기능의 하자가 있는데 탄핵이란 말은 그렇죠. 피리 꽂혔나 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누구한테 어디선가 들었나 보죠? 제 생각에는 요즘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입지도 되게 위태위태하고
뭐 안에서 내부에서 뭐 탄핵 하려면 해봐라 내가 되는가 라는 선포 아닌가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뭐 지지자들한테 말도 안 탄핵을 주장하는 퇴진을 주장하는 이 애국심의 민주시민들이 마치 그렇죠. 예 민생 예산 서민 예산 늘리고 그렇죠. 탄핵하려고 하는 불합리한세력인 것처럼 가짜 뉴스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나를 지켜달라. 거의 완전히 이놈 아무튼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하나도 제가 가급적이면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정치검찰 휘발놈처럼 이런 이런 휘발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욕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정치검찰이 영수증이 휘발됐다고 특갈비나 업무추짐 영수증이 휘발됐다는 이 사기적인 행각에 많은 국민들이 휘발놈들아 그렇죠. 이런 휘발스러운 상황 이렇게 이야기해서 윤석열에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전형인 게 뭐냐면 본인이 여태까지 한 예산 뭐 예를 복지 예산이다. 그럼 결국엔 개별복지 선별복지 하는 거 아닙니까? 보편복지가 네. 아니라 네. 본인은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결론은 그걸 그 얘기를 나는 복지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탄핵이란 소리가 나온다니 해보려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제발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정책 외교정책 네. 지금 저희도 한 시간 방송을 저 혼자 해도 네. 하루에 저지르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은 사고 너무 많아서 네. 저 이번에 윤석열 처남 네. 핸드폰 압수영장 기각한 거 보셨죠? 그렇죠. 정치검찰 그렇죠. 이 휘발놈들이 그렇죠. 그렇게 이재명 400번 송영길 100번 그리고 달려들면 무조건 핸드폰부터 압수해가는 자들이 한동훈이 아예 압수영장 발부돼 있는데 비번을 그렇죠. 안 까서 안 결국은 공개가 안 됐고 그 안에 범죄 행위들이 네. 결국 윤석열 처남 윤석열이나 최은순과 김건희는 얼마나 많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정섭 정치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처남과 주고받은 카톡이 일부 공개된 거잖아요. 네네. 가족 간의 분쟁 과정에서 아마 가족 일부가 공개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정섭의 치부를. 근데 결론은 이정섭 위가 어쨌든 가족 간에 지금 분쟁이 일부 있던 없던을 떠나가지고 그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검찰 휘발놈들은 여러분 검사의 비리만 덮는 게 아니라 검사의 가족까지 다 비리를 덮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정섭 처남, 한동훈 처남, 윤석열 처남 이거 진짜 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 정말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윤석열 처남의 핸드폰 압수영장이 세 번이나 기각된 거 정치검찰 휘발놈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소리소리에서도 제가 연설을 하고 매불쇼에서도 그 이야기했고 네. 뉴스공장에 이야기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고속도로 개뜨 못지 않게 그 분노하더라고요. 아, 이 와중에도 지금 먹방 준비가 되어가고 네. 있는데 자 박선 아나운서께서 지금 어떻게 먹는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구성품이 네. 황금 메밀면 600g짜리가 두 개 들어있어요. 이게 네. 생면인데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3분 정도 타이머 맞춰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3분 삶으면 면이 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분 정도 삶고 찬물에 여러분 헹궈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육수 키트가 나옵니다. 냉면 육수 키트처럼 사골 육수 키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얼려놓고 살얼음이 있게끔 해주시면 이렇게 냉면처럼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냉면 소스처럼 물냉면입니다. 국물이 안 보이네요. 너무 보리. 그러니까 이건 물냉면, 비빔냉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빔냉면만 시킬 수도 있고 물냉면 시킬 수도 있고 보통 우린 또 혼합 좋아하니까 맞아요. 혼합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냉소스로 드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또 비빔장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빔장 소스 두 개 들어가는데요. 여기 지금 비빔장 비볐거든요. 요 대파는 직접 제가 썰어놓은 거예요. 아, 요 대파는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집에 대파 정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윤석열 막 휘발놈들아 막 하다가 갑자기 또 먹방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네. 자 먹기 전에 박신 네. 아나운서님도 이 윤석열 행태에 대해서 탄핵을 스스로 먼저 언급했단 말이죠.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스피스 경제분석에서 요즘에 민생경제 이슈 전문가가 다 되어가시던데 네. 요즘에 기업도 많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이 네.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개발 기금을 내놓지 않는 기업들에게 쭉 까불어 그러면 또 압수수색 한번 보여줘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기업들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에게 협조하면 안 된다. 이미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전체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기업이 한 15,000개가 되는데요. 맞아요. 그중에서 16%가 지금
그걸 한계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까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자까지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옹금커녕 이런 기업이 지금 16% 최대치에 찍고 기업 파산이 지금 9월 달까지만 해도 1,500개 정도 회생 기업 회생하는 걸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대 최대치랍니다. 우르르 문을 닫는다는 것도 강민수 대표님도 네. 지금 제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숨죽이고 있어요. 확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긴축재정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버틸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나마 지금... 연락이 되는 형님들은 그렇고 연락이 안 되는 형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파산돼서? 왜냐하면 특히 중국, 저는 무역업체라니까 중국, 러시아 네. 담당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연락이 안 돼요. 큰일입니다. 큰일.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국격을 위해서도 몰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토요일날 또 5시에 촛불집회 금요일날 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윤 공동소장 발언도 있다고 아, 네. 하고요. 뭐 송영길 대표님도 초대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공연도 있고요. 이번 토요일 5시 촛불집회 그다음에 11월 12일 천안에서 4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네. 또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아, 저도 그때 가요. 아 그럼요. 다 오셔야죠. 네. 강민수 대표님도 오셔야죠. 가겠습니다. 저번에 충주 집회 오셔서 발언도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이번에 수원 집회 때는 박예선 아나운서님 발언하셨고요. 네. 저희는 가급적이면 발언도 민주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천안에서는 기존에 했던 분들 싹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 같은 분도 이번엔 다 아웃. 뉴페이스 위주로. 뉴페이스 위주로. 네. 송영길 베니즈 두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두 분이 진보승도 보수연대 뜨니까 그 두 분은 그리고 그 두 분의 팬들이 많으니까 하고 네. 나머지는 다 지금 뉴페이스로 발언을 배치하려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간 발언도 민주화, 유튜브계도 경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윤석열 대진과 탄핵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먹으면 됩니까? 자, 여기 아 메밀전병도 서비스를 주는 거죠? 네, 네 피스 들어가는데 우리 네 피스 중에 두 개는 김치 매운맛이고요. 두 개는 고기 전병입니다. 제가 메밀전병을 좀 좋아하는데 메밀전병 여러분 먹는 방법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용유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약한 불로 아, 이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오는군요. 네. 다 제조돼서 그럼 네네.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네, 굽기만 그렇죠. 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대표도 되고. 근데 그거 그렇죠?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프라이기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도 구워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와. 매콤한 맛도 있고 고기 맛도 있어서 예. 매운 거 드시다가 약간 입이 너무 맵다, 불이 날 것 같다 이럴 땐 고기로 약간 중화를 시켜주시면 양이 한판에, 이렇게 많나요? 네, 네 개. 근데 A세트, B세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가격 차이가 있는 거니까 A세트가 양이 더 많나 보죠? A세트가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B세트는 더 한가 적은 양인 것 같아요. 의령 내밀소바. 아, 그렇죠? 네.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을 거고요. 자, 먹어봐야죠. 이제 네. 자, 지금 비빔냉면 안 했고 메밀냉면. 그 다음에 여기는 물냉면인가요? 물냉면이고요. 네, 물메밀면. 네, 네. 물메밀면. 이거는 소바. 메밀소바. 네. 와, 이건 육수냉면. 밀미소바. 저 소바 좋아해요. 아, 난 다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바꾸시죠. 삶은 계란인가요? 네. 저거는 제가 이제 오늘 택배를 싸온 건데 냉면 하면 여러분 뭐가 빠지지 않아요? 계란은 계란 넣으라고. 네, 우리 한국인 K한국인이잖아요. 계란 삶는 시간도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편의점에 가시면 여러분 맥반석 계란이 팔죠? 그걸 네. 이제 사서 여러분 따서 딱 넣어서 드시면 진짜 훌륭합니다. 그럼 저는, 진짜 시판되는 매. 저는 지금 막 댓글 보느라고 막 표정이 네. 웃깁니다. 지금 박예슬 톡톡TV로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예슬 톡톡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안진걸TV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는 언소주랑도 함께 제가 먹방도 하고 언론개혁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작지만 열정적인 유튜브들을 최소 만 명, 최소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번에 정준호TV 제가 지금 방금 들어보니까 네. 960명 돌파했다고. 1000명 돌파했어요. 700명 상태에서. 네네. 그다음에 우리 임세인 식당팀 여러분 잘 아시면 벌써 4만 3,500명. 그래서 아 4만 4,500명. 5만 명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박실TV가 만 명, 인사이트TV가 3만 명, 임세인TV 5만 명, 안일TV 20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마이TV, 매불쇼, 뉴스공장, 그다음에 또 어디죠? 뭐 서울의 소리. 네. 스펙스 이렇게 네. 큰 데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지역별 유튜브들도 계시잖아요. 또 지역별 시민단체. 네. 그래서 촛불행동도 꾸리고 이번에 촛불행동 이전에서 11월 달에 윤석열 탄핵본부가 출범하거든요. 네. 탄핵본부로도 유튜브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그렇죠. 들어가고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그 이동관이 계속 방송통제만 하고 있잖아요. 뭐 민영화는 기본이고 네. 계속해서 언론 탄압하고 있는데. 와 YTN은 어떻게 그렇게 네. 허접하, 와, 정말 진짜. 허접하다는 아무튼 큰 문제만은 건설회사한테 팔아넘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유튜브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그나마 민주 시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이 쇼님께서 비빔에다가 참기름을 넣으면 더 맛있다라는 꿀팁을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비빔 있나요? 참기름이 없습니다. 아 근데 저 혹시 주문하시는 분들은 집에 참기름 있으시면 비빔에다 참기름 섞어서 먹으시면 네. 진짜 시판하는 비빔면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방이냐 시국토크냐고 우리 박예슬 TV 꽃무르님이 먹방 겸 시국토크입니다. 네. 윤석열 비판하다가 한동훈 휘발론 비판하다가 뭐, 너무 배고픈데 일단 그렇죠. 먹어보죠. 네.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저희 진짜 먹어보시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저... 모밀입니다. 냉모밀. 네, 모밀소가 좋아하시는 분들. 비빔모밀. 자 이거는 네. 여기는 냉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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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수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선택해서 드실 분들 좀 드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넣었어요? 아 안 넣었어요. 제가 지금 깨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소장님 달걀 좋아한다고 아 맞아요 안소장님 달걀 좋아하세요 제가 네. 안소장 한 개 드릴게요 특별하게 잠깐 냉메밀하고 냉모밀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모밀은 우리 가스오브시 육수고요 냉메밀을 육수는 좀 다른 육수예요 동치미 육수인데? 동치미예요 아, 맞습니다 이 면은 원료는 똑같아요? 네, 네 원료는 똑같아요 똑같고. 원래 모밀하고 메밀이 같은 건가요? 네 아니 메밀로 만드는 게 모밀이잖아요 모밀 냉모밀 모밀 소스 그 간장 모밀 소스고 이거는 지금 소스의 차이는 알아요. 네, 그렇죠. 이건 동치미고. 메밀소바 먹으니까. 아, 국물 좀 드시겠어요? 이거 동치미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일단 두분도 드셔야죠. 여러분, 저희 제가 여러분 맛있게 먹는다면 주문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시민분들이 더 잘 되시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걸어서 한번 먹어봐야 돼요. 네. 국수 육수 좀 덜어주세요. 군침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은근히 먹는 거 까다롭거든요. 제가. 아 맞습니다. 저도 약간 음식을 진짜 까다롭게 먹는데 저 이거 미리 먹어봤었는데 집에서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가족들 대가족이신 분들 서로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드시기 좋아요. 진짜 좋은 편하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먹습니다. 배가 고파갖고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 한 끼도 안 먹거든요. 이거 먹방 하려고. 저는 시간이 없었고 내부쇼 준비한 점심 네. 우리 사무실에 유통기한치는 라면 있거든요 그거 먹었어요 하나 이게 소장님 집에서도 드셔도 되고 가족분들이랑 그리고 또 이렇게 급하실 때 3분이면 삶으니까 아, 비슷합니다 메밀 점심도 진짜 맛있어요 메밀 점심 진짜 드려봐요.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딱 우리 스타일 아니 여기 크리스티나 메인님께서 아 고문이다 배고파요 라고 자 비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빔 갖고 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녁 식욕을 제가 돋궈드리려고 한 거예요. 꼭 뭐 광고 맞아요. 안 사셔도 돼요. 자, 제가 방금 먹은 뭐라도 맛있게 드셔야죠. 제가 방금 먹은 냉모밀은 동치미 육수 베이스고요. 지금 이제 비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특가여서 안진걸 TV 구독자 분들에게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주문해야겠어요. 아버지 혹시 보고 계시면 주문 좀 해주시겠어요? 아, 푸틴께서도 안진걸 TV나 박예슬 톡톡톡 보시나요? 꾸준히 보세요. 와, 진짜 열심히 보시고. 아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전세 사기 뭐 대책 세우겠다 했잖아요. 오늘 저희 오빠가 너무 구멍이 많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관할서에. 근데 부처를 다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니까 알아서 전화를 하래요. 법무부가 뭐 전세 사기 예방 그거 관련된 거 피해자들 관련돼서 특별 TF를 만들겠다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서로 미루더라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조사를 경찰에서 해야 된대. 그래서 경찰로 전화를 했더니 우리 관할이 아니래. 우리 업무가 아니래.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어디다 연락을 하라는 건가? 이게 정말 보여주기식이다. 지구 끝까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더니 정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보증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보증을 먼저 지급해 준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건물주들한테 끝까지 받아내면 되잖아요. 구상권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못 받는 부분이 네. 일부 있으면
그런 거야말로 오히려 민생예산으로. 그러니까요. 100% 다 환수하면 좋은데 안 되면. 우리 일국의 장관이자 정부가 전세하기 근절 피해회복 위해 기한 없이 단속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이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전세 사기가 됐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전세 사기 전담반은 개뿔. 저희 친오빠한테 온 메시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전화 안 받거나 다른 부서 전화해보라고 넘기고 전화도 안 됐어요. 그걸 좀 오늘 방송에서 하지만 글로도 좀 올리세요. 왜냐면 지금 네.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민주당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시민단체 활발히 했고 오죽하면 전세 사기자들하고 전세 피해자들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이분들 보증금이 있어야지 이사를 하니까 아주 소중한 조합비 내고 동탄 쪽도 탄탄이라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주택협회에서도 네. 전세 피해자 사기 피해자들 협동조합. 네. 그때 어제 뉴스공장에서 오늘 말고 어제 뉴스공장에서 홍보를 잠깐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이 국민의힘이 너무 답답. 진짜 이러면 진짜 국민의 선택 국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정당이에요. 진짜 이번에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띄운 건데 법무부 네. 형사기획과 경찰청 경제수사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총괄단 그 녹음을 다 해놓죠. 녹취를 오빠가 그래. 녹취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럼 우리가 방송으로 만듭시다. 네, 아니 너무 황당한 게 어제 관련 기사 전화번호가 있어 다 전화했는데 법무부는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곳이라고 하고 경찰서는 전화 연결이 안 된다. 결론은 나한테 사기친 집주인 잡거나 신고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죠. 뭔가 관리단은 만들어놨지만 이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모양만 나와나 있고 정말 잠깐 전세사기 피해자들 두 번 죽이는 거죠. 피해자들에 대한 뭔가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전화번호를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 어렵다. 그게 그 군 복무 중에 숨진 어떤 장병 국가 배상 관련해서도 한동훈이가 네, 지가 그렇죠. 뭐 하겠다는데 안 돼갖고 신장식 변호사님이 MBC 라디오 비판했더니 네. 발끈해갖고 막 지금 고소한다 난리 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불쇼 지금 오늘 낮에 신장식 변호사님이 제가 이광수 복독방 대표 네, 갔다 왔는데 네. 지금 매불쇼 올라온 거 보니까 한동훈 나를 고소하라요 제목이. 오. 나 고소해라. 팩트 네. 하나도 안 틀렸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우리 먹방하면서 계속 시국 독구가 되네요. 얼른 자 요거 이제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비빔국수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예. 비빔국수가 약간 매콤한데 이게 냉모밀. 매콤한데 이거랑 지금 요 모밀 전병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어보잖아요?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고기 모밀이랑 같이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덜 맵고 중화가 돼요. 제가 약간 맛있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이 메밀 전병이 매콤한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딱 매울 때 고기 전병을 먹어주면 딱 중화가 되면서 아 이것이 메밀 전병이다. 나중에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나중에 이제 냉면하고 냉메밀면하고 냉모밀면은 얼음도 넣어갖고 맞아요. 그렇죠. 맛있네요. 그 다음에 소스 그러면 좀 비빔 소스고 여기는 냉모밀 소스고 냉모밀 간장 베이스고 저기는 이제 동치미 일반 동치미 베이스. 동치미 아 그러니까 베이스. 국물 네. 네. 이렇게 세 개를 크게 그렇죠 네. 세 종류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전병이랑 비빔이랑 이렇게 같이 붙여서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것도 맛있군요. 진짜 겨자도 맛있어요. 원래 있는데 지금 겨자를 제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겨자를 못 놨는데 혹시라도 모밀 소화 드리다가 조금 이렇게 약간 아 너무 좀 더 매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와사비 넣잖아요. 그거 좀 겨자를 주십니다. 겨자 소스 넣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게 배고프신 분들한테는 죄송해서 어떡하죠? 난 먹방할 때마다 그게 신경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막 배고픈데 어쩔 밥을 못 먹는 상황인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해요. 주문하시면 내일 모레 아마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이 된다고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주문하시는 분들은 빨리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제가 점심을 진짜 부실하게 요게 조그만 라면을 먹거든요. 네. 이게 A세트 구성이 돼 보시면 비빔장 두 개 그다음에 메밀 소바 소스 이게 물이랑 여러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병입니다 여러분. 아~ 네, 요게 전병으로 오는 거니까 네 줄 들어가죠. 네. 이 네 개가 요 한 접시였어요. 그다음에 메밀. 두 분은 근데 진짜 먹방 잘하네요.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언제 해보죠? 처음 해봤습니다. 이게 메밀 비빔장입니다. 두 개 들어가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구성품이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바 소스 두 개 들어갑니다. 간장 베이스죠? 간장 베이스. 이게 가스오브시 진짜 우린 거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직접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있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메밀 소바, 모밀 소바 먹을 때
들어가는 와사비 대신 감겨자가 들어갑니다. 감겨자 두 개 또 들어가 있으니까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맛있게 드셨으면 되고. 요거는 메밀전병입니다. 메밀전병 네 개인데 이거 한 접시 정도 아까 분량이 됐고요. 이게 순한맛과 매운맛이 두 줄 두 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매운맛과 순한맛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아이들과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생면 600g입니다, 여러분. 네. 네. 요게 하면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600g이 두 봉지 들어가거든요. 아, 두 티. 이게 한 3인분 물량이에요. 네, 3인분 네. 물량. 그래서 6인분입니다, 총. 그래서 여기 보면 메밀면이 딱딱딱 한 1인분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딱 꺼내서 드시고 잘 포장해서 넣어두셨다가 1인 가구이신 분들은 가족들한테 선물하셔도 되고 또 먹고선 넣어놨다가 저희 집은 또 먹었거든요. 요즘에 밥 먹기 귀찮으실 때 편하게 밀키트로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리하기 귀찮으신 우리 민주 시민 어머님분들 이걸로 저녁 식사 한 번씩 때워주시고 아침도 한번 때워주세요. 자 그런 거 한번 해줘야 재밌게 마감임박 막 이런 거. 이제 계신데 마감임박이야? 뭐야? 이제 계시는데 마감인 맛이 있어요? 아니 마감임박 지금 여러분 이거 마감임박입니다. 홈쇼핑처럼 지금 주문하시지 않으면 늦어요. 전 텅디 피디님이 마감임박 그랬는데 마라호거 요즘 호거가 유행해서 아 요즘 이제 2030 세대에는 냉면이나 메밀면에 마가린을 넣어먹는 아 마가린 마가린 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광고가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두 분 계속 하셔서 나는 계속 먹으려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캠핑장 자주 가시잖아요 어디 이제 뭐 펜션 이런 데 놀러 가실 때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속이 좀 화하실 때 저 냉물물 같은 거 드시면 또 해장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라면 끓여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또 소스가 오. 여러 개니까 뭐 저녁에 해장하실 때는 동치미에다 해장하시고 아침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간장 베이스로 이렇게 하셔도 좋고 문득 느껴지는 건데 이게 약간 안주랑도 괜찮을까 막걸리랑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메밀전병은 네. 정말 맛있네요 네. 그리고 제 생각인데 골뱅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매콤한 소스에다가 골뱅이 편 썰어서 넣어가지고 같이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먹는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오이를 여러분 당근 송송송 썰어서 오이랑 당근 넣어서 드셔도 되고 정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김도 넣어야죠? 무도 갈아서 넣어야죠? 아 맞아요. 무랑 김 네. 갈아 넣으면 진짜 파는 시판을 파는 똑같은 모밀 소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 면 삶은 지가 거의 1시간 넘었거든요 이거? 근데 안 불잖아요 많이. 안 불잖아요 여러분. 1시간 넘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저번에 3분을 다 삶더니 약간 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여러분 삶아주시고 찬물에 담궈서 물기를 쫙 빼주시면 오히려 면이 탱글탱글하게 오래오래 유지가 됩니다. 와, 너무... 두 분이 방송하는 사이에 너무, 저는 너무 좋네요. 계속 조용히 식사하셔야지. 말도 안 하고. 오늘 또 뉴스 공장. 네, 아침부터 너무 바쁘셨잖아요. 매불쇼 방금 소리소리 용산 총독밥 집회에서 또 십몇 분 연설했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엄청 네, 달렸는데. 너무 죄송한 게 텅디님이 하나도 못 먹고 있어요. 아, 텅디님 좀 드려야죠. 형님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저는 조금씩 뭐 뺏어 먹고 있어요. 그거 한 저 비빔면을 나 형님한테 네, 드리는 거죠. 저 그거 일단. 드리면서 이거 드릴게요. 이거 이거 가져. 덜어서 먹으니까. 이것도. 아유 더 많이 드세요. 이제 시국도 해야죠. 먹으면서 함께. 네 여러분 텅디님은 정말 잘 드시는 분이거든요. 먹방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 쓰양인가요? 먹방 잘하시는. 쓰양. 쯔양 못지않게 잘 드시는 분인데 아 근데 요즘 양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쯔양님이요? 아니요 텅디피디님이 양이 많이 줄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더 드세요 이거 지금 메밀전병도 하나도 못 드신 것 같아요 여기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벌써 배가 부르다 너무 맛있어 소장님 저도 오늘 먹방을 하려고 여러분 사실 한 끼도 안 먹고 왔어요 아침부터 공복으로 지금 다니다 왔습니다 어우 그럼 어떡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물리뿐 챌린지 하는 분들의 궁극은 결국 다이어트 되면서 아예 안 먹어버린다던데 그럼 돈을 덜 쓰게 되잖아요 밥이 힘드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에 사실 커피 한 잔도 거의 5,000원 돈 네. 하잖아요 5,000원 아무리 싸도 진짜 2,000원 돈 하니까 요즘 나가서 커피 먹는 것도 그것도 다 돈이에요 솔직히 하루에 한 잔을 가지고 먹는 거는 하루 종일 먹어야 되잖아요 2,000원에 3번 만약에 쓴다 치면 6,000원인데 그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에스프레소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 에스프레소 아이스 아메리카 물 빼고 에스프레소만 올려서 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루 종일 텀블러에 넣어놓고 물이랑 타서 드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사가지고 네. 얼마죠?
에스프레소 한 잔 사도 근데 2,000원인데 그래도 그걸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네.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거지방이라고 요즘 민생고에 시달린 분들이 거지방을 만들거든요. 뭐 동네별로 세대별로. 거기서 제일 재밌는 웃긴 게 아 물값을 아껴야겠는데 지금 슈퍼마켓 앞인데 어느 생수가 제일 싸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미쳤냐 물을 사 먹으면 어떡하냐 맞아요 그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면 피트병 있잖아요 네. 그중에 그걸 하나 깨끗이 씻어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그다음 은행 아 정수기 관공서 정수기 있는데 미쳤냐 물 사 먹는 것은 사치다 근데 진짜 그건 그럴싸할 것 같아 저도 피트병 가방 안에 담으면서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물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항상 받아놔요. 네. 물 사는 게 아까워요. 돈도 없고. 맞아요. 나이터. 저는 담배 안 피지만 누가 꼭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나이터 없다고 막 나이터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방 안에 나이터가 몇 개 있거든요. 네. 식당 갈 때 나오면 나이터를 드려요. 그리고 나한테 500원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병. 네. 길 가다거나 산책할 때나 조깅할 때 공병이 있어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환경 파괴고 재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소면 100원이에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제 지금 우리 집 신발장 옆에도 소주병, 맥주병 제가 주워놓은 거 열 몇 개 있어요. 언제 마트 갈 때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은 사람들은 흡연실로 달려가면 된대요. 담배 사지 말고 간접 흡연으로 버틴다고. 그건 조금 그건 몸에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금 사실 담배 피는 맛하고 간접 흡연하고는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건데 정수 그 물은 맞아요. 정말 그렇죠. 물은 안 사요.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커피값이 아까운 것처럼 생수도 1,000원에서 2,000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PT를 갖고 나면서 받아 먹는 거죠. PT보다는 근데 물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물병 좋은 거, 거죠. 딱딱한 거. 텀블러. 텀블러.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돈 아끼는 만보기 깔아 갖고 뭐 몇십원 몇백원씩 받을 수 있죠. 막 토스. 오늘 또 박인선 아나운서님 올렸잖아요. 그 도토리. 도토리 클릭하니까 야, 저도 한 열 몇 번 했는데 200원인가 벌었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소장님 99번까지 했거든요. 와. 근데 99번까지 하니까 너무 많은 횟수를 클릭했기 때문에 잠깐 실해요. 아, 또 해야겠네. 또 해야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저희들 또 서민들이지만 좀 서민들도 조금 더 이름들을 빈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빈곤층, 서민, 중산층 이렇게 할 때 다들 너무 지금 집집마다 빚이 많고 이자가 많고 2천만 가구와 1950조 정도 빚이 있어서 집집마다 9,500만 원 그렇죠, 평균 빚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우리나라 대출금리 대부분 70%가 변동금리여가지고 그렇죠. 요즘 금리 엄청 올라가잖아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은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무정부 상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한 푼이라도 보려고 물품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만보기 깔고 웬만한 대중교통 걸어다니고 막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미팅 때문에 어디 회식 같은 걸 하면 예전 같으면 그냥 편하게 먹고 뭐 술도 막 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는 한 병에서 두 병 넘어갈 때 고민하고 그렇죠. 두 병에서 세 병 넘어갈 때 고민하고 이게 집에서 사다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들. 아, 차라리 술을 예, 그렇죠. 집에서 슈퍼에서 소주 사면 한 1,500원 하나요? 1,800원 넘어. 그러니까 1,500원, 2,000원. 소주 한 병에. 저 이제 요즘에 네. 이제 19비트로는 100원, 한 80원 정도 쭉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5,000원, 6,000원 하는 게 6,000원, 7,000원. 7,000원 하죠. 제가 그래서 네. 요즘에 식당에 갈 때마다 죄송하지만 500원만 올려주세요. 그래요. 아. 왜냐면 이 김에 그동안 이제 마진이 안 맞고 힘든 데는 1,000원 그렇죠. 올리잖아요. 5,000원, 6,000원, 6,000원, 7,000원인데. 그렇죠. 아니 좀 서민들 고통에 동참한 의미에서 실제 그런 집도 있어요. 소주값 보면 4,500원 받는 데 있어요. 지금 그렇죠. 500원이라도 안 받는 거예요. 부담 덜어주려고. 근데 배달 요금이 오르니까 오히려 배달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술값이 더 올라가고 또 소매점에서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안 먹거나 그럼 소비가 더 위축되겠죠. 그렇죠. 저녁에는 요즘에 2차도 안 가는 안 문화가 많고 그게 코로나 때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10시 후에 할증이 확 늘어나가지고요. 네. 택시비들이 웬만한 거리에서 막 5천 만에 더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하철 저녁 시간대에도 열차가 좀 줄었어요. 전보다. 그래서 늦게까지 뭔가 할 수가 없는 게 회식을 하고 택시비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식당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1차 식당들은 대충 버티는데 그렇죠. 안 그래도 2차 식당들은 확실히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보면 1, 2차를 안 하고 1차에서
조금 더 시켜서 먹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서비스도 아주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차, 2차 간 것보다 시간 전략, 택시비 전략, 그 다음에 술값도 절약이 돼요. 맞아요. 왜냐면 1차에서 이제 소주 조금 먼저 드시면 아따 쓸쓸 계란 좀 후라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후라이값 뭐 천 원 정도 내 그렇죠. 내고 할 수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늘리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진짜 술 사서 먹으면 훨씬 저렴하죠 집에서. 그 집에서 라면 하나 끓이거나 그렇죠. 김치찌개 끓이면 그렇죠. 그 냉장고 파먹기라고 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이 정권. 윤석열이 지금 탄핵해달라 그랬으니까 해야죠. 탄핵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아, 그러면 국민이 탄핵 결정하는 내용도 거. 사기로 지금 뭐 서민 예산 늘리니까 탄핵한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 XX에 하려다가 맞습니다. 윤석열은 함부로 우리 욕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욕을 안 합니다. 최소한의 품위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코너에 몰리면 실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몰렸죠. 탄핵 이야기 하는 거. 네, 탄핵 내가 그럼 해보려면 해보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왜 그런 거 보면 집에 자포자기들 예전에 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막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 열심히 할게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투 내가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인데 그렇죠. 뭐 이런 투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도 10대 때 그랬어요. 망해도 내가 망해.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 엄마 아빠 그 사춘기 아니에요? 사춘기 때. 중2병 사춘기. 아니 네. 윤석열 씨가 사춘기를 제대로 집에서 이렇게 소화를 못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은 게 티가 나는 게 행동하는 게 너무 유아틱해요. 국민들 눈높이 맞지 않습니다.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죠. 무례하고 그렇죠? 그 악수 예절도 없어. 국회 가서. 아니 악수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엷은 미소를 지면서 친절을 대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미소와 그러니까 억지 웃음은 필요 없지만 네. 최소한의 공손함과 엷은 미소를 써야 되는데 뭐 너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아니, 표정 그렇죠. 정말 너무 와. 눈이 싸우자는 식인데 보통 이렇게 협력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엷은 하잖아요. 미소를 짓죠. 목례도 그렇죠. 하면서 네. 그렇죠. 근데 이거잖아 표정이 너 뭐야 너 자꾸는 나 만나자 그래? 나 너 싫은데 막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악수라고 그렇죠. 해서 사람 야당원들이 일부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진짜 소통을 안 하고 칼 숨겨놓고 뒤에서 맨날 죽이면서 야 악수 한번 하자 이러면 그러니까요. 저라도 그런 놈한테는 악수 안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맨 나를 괴롭히는 놈인데 갑자기 웃으면서 야 선생님도 계시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뭐 선생님도 계시잖아. 그리고 야 부모들 네. 지금 와 있잖아. 네, 네. 야 악수해. 악수해. 네. 친한 척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국회에서 발의한 법들을 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물론 예의상 대통령한테 머리 숙여서 악수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존심이 정말 없다.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행위를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한테 허리까지 숙여가지고 아유 대통령님 잘 부탁드립니다. 굳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하나. 국민 자존심 그렇게 인사하는 있다. 사람도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본인이 최소한 예의를 갖추겠다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죠. 손을 내미니까 저쪽에서 네. 그냥 손 내미고 가벼운 몸매 정도 그렇죠, 그렇죠. 했으면 되는데 허리까지 이렇게 숙여가지고 꼭 대통령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 사람 친문 인사라는 사람인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맞아요. 인사하면 안 되죠.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한다면 강성 의원처럼 줄여야 될 것은 민생 예산이 아니라 너의 임기다. 그렇죠. 김영민 의원처럼 이제 그만하시죠. 차라리 이래야지. 그거 못할 거면 차라리 문정부 의원처럼 외면하든지. 그렇죠. 외면하든지. 천준호 의원은 악수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아줬어요. 네. 천준호는 점잖은 사람인데 네. 그 사람 나름대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그렇죠. 거예요. 당신의 그 기만적인 악수를 거부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분 굉장히 순한 사람이거든요. 네. 천준호. 네. 그분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일종의 메시지죠. 메시지. 지역 국민들이라는 국민들 네. 대변해서 헌법 개헌에서 네. 항의라고 네. 보거든요. 네. 악수할 수 없다. 당신 네. 같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그렇죠. 만나지도 않는 당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가 조작이, 도로 조작이, 장고 조작이 이제 사건 조작이 이제 예배까지 조작하는 아... 이
씨발놈 시키더라. 저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입법권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해주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 분노하는 지점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민생 예산 전부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한다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리 숙여서 인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이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예. 그 혁신도 제대로 해야 민주당 되고. 민주당 존재감 없다고 예. 이재명 대표님 단식 이후에 지금 난리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대로 가면 총선 유리할 것 같으니까 잠자코 있다가 또 총선 기획단 또 출범하니까 또 친명이네 친문이네 이러고 싸우지 말고. 그거 친명 아니에요. 친명 아니에요 그거. 정태우 민중본장이 네. 무슨 친명이에요. 그분은 친문 인사죠. 그다음에 몇몇 보니까 범친명도 있고 그렇죠. 범친문도 있고 그렇죠. 잘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무난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감동이나 파격과 혁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역 의원, 기득권 의원들,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공천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벌써 김포 이슈 같은 거나 인유한 이슈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슈 선점도 안 되고 조용히 있다 보니까 밀리는 거고 저놈들은 그렇게 대선 앞두고 아니 총선 앞두고 오늘 민당 의원 두 명 압수했거든요. 네.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압수하고 네. 계속 할 송영길 거예요. 아마 총선 앞두고 송영길 또 소환 한번 하고 지금까지 네. 그렇게 난리 피우고 무슨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난리 피우고 돌아라겠네. 돌아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소환 그러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3차 구성장도 청발놈들이거든요. 그렇죠. 총선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정당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을 네. 견제하는 거 좋다. 야당 뽑겠다. 근데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우리 삶을 대변해주고 앞으로의 우리의 10년, 20년 인생에서 어떤 정책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것인가. 이 정당이 가진 색깔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정치인 인물 너무 뛰어나고 이재명이 가지고 추구하는 방향 너무 좋은데 그럼 민주당은? 이라는 물음표에서 제가 답변을 못해요. 민주당은 어떤 정신이야?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인 인정하는데 네가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설득을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은. 나는 이재명 좋아, 다 좋은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은 뭐라는 정당이야? 이러면 제가 말이 없어요. 못해요. 이재명은 좋지만 민주당 별로다. 네. 이런 여론도 있죠. 뭐 반대로 민주당은 좋지만 이재명이 별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소리를 다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이 전체적인 색깔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렇죠. 어쩌면 중도 보수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기득권화 돼 있어요. 근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득권을 가졌으면 제대로 싸우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청년이든 여성이든 무슨 뭐 초선이든 뭐 재선이든 삼선이든 누가 다 필요 없어요. 국민의 대표로 뽑혔으면 능력자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죠.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본인이 이슈 파이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 숨죽이고 있잖아요. 몇몇만 계속 나가서 싸우고 강덕구 의원님 뭐 이런 분들만 나가서 겁날 싸우고 국토위원들은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맨날 고소고발 당하는 분들 이소영 의원님 네. 그 국토위 뭐 여러분들 중에 한 20명 됩니까? 다 해도 한 20명 30명이 안 돼. 나머지 의원들도 물론 뒤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나눠서 싸우면 윤석열 정부 탈탈 털어서 다 아작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공천만 기다리는 걸 보아하니 그 당원들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당원뿐만 네. 아니라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게 민주당 중진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에 제대로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정말 고소고발 당할 각오로 싸우는 사람이 있나. 들여다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만큼 지금의 이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고 독재, 독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렇지 못하면서 무슨 민주당에서 중진을 맡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폼생폼사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분들은 표현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조국과 민중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온몸을 던져서 싸우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면 사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공개를 은퇴하거나 그만하셔야죠. 최소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송영길, 우상호 두 분 빼고는 오영환 의원까지 세 명 빼고는 불출마 선언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제는 우상호하고 오영환 딱 두 명밖에 없어. 네. 그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런 폐악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민심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대선 패배, 지방선거 관련해서 열심히 안 뛰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자리를 이제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도와주겠다, 내가 물러서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양심 고백하고 이번에 백의종 군 하고 뒤에서 열심히 백업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면 당원들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다음에 또 기회를 그러니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연배가 다 돼서 이제 정계를 은퇴하는 네. 분들이 아니라 아니 어쩔 수 없겠지만 초선이거나 재선이나 3선 했는데 아직 젊은 축이에요. 개파 때문에 어쩔 내가 수 그동안 거. 너무 그 문재인 정부의 민심이 이만한 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네. 대선 때도 제대로 못 뛰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싸움을 못 하고 있다. 네.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나는 좀 쉬어야겠다. 책임도 네. 져야 되고 쉬어야겠다. 네. 내가 뭐 버닝 아웃이다. 네. 아 버닝 아웃이다. 번아웃이다. 번아웃이다. 그다음에 네. 내가 좀 지금 힘이 빠져 있다. 지금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힘이 빠져 있다면 이건 국민들에 대한 죄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한번 물러나겠다. 네. 정치를 완전히 은퇴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민단체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도 벌면서 네. 주말에 집회도 나오고 그래서 힘을 내서. 그런 사람이면 감동적으로 부지마 선언하고 그러니까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박예슬 톡톡 TV, 그다음에 뉴스맥 TV 네 군데 공동 먹방 겸 식욕톡. 세상에 식욕톡하다 갑자기 먹고 그다음에 막 먹방하다 갑자기 식욕톡 하고. 그렇죠. 저는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두 분이 아까 광고 홍보할 때 잠이 와. 순간 잠이 와요. 아니 먹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잠이 와. 잠이 부족하기도 하고 네. 체력이 맞아요. 많이 소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노가 없고 국민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이 왜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는 느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이번 최근에 대통령실 사진에서 해외 순방에서 김건희 씨 사진이 메인으로 걸렸잖아요. 그게 국격이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격을 왜 대통령실에서 국격은 국민이 평가하는 건데 그걸 정해놓고 국민들한테 이게 국격이다.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공적인 비용을 언제 선출직인 윤석열 외에 다른 사람이 쓰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줬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젊은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윤석열을 뽑았지 김건희 뽑지 않았다. 김건희 씨가 V1이라는 소리. 맞아요. V1이에서 대통령실 사진 나오는데 대통령실의 네. 모든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고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만 해라. 왜 굳이 대통령실 공식 사진이 국격이다. 라고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한 놈이 아마 김건희 핵심 관계자 김핵관일 거고 바로 그 자들이 김승희 의전 비서관처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 정상이 의자 없이 나왔는데 옆에 앉아있어?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얘기적 별내고 실내겠죠. 그러면 국격에도 안 맞는 건데. 강민 대표님도 아무 말씀 주고 하십시오.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머리 때 안 왔어요. 제가 머리띠를 선물해드렸잖아요. 아니, 라이브 할 때 항상 쓰는데 제가 오늘 이 머리띠를 이렇게 세트로 두 분이 쓰실지 모르고 제가 그냥 혼자 와버려가지고 오자마자 그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백자가수님은 송영길 대표님과 검찰 앞에서 집회할 때 네. 성디 PD님이 만들어준 가수 백자 TV 머리띠 쓰고 공연도 하고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강민 대표님께서도 인사티 TV와 뉴스맥 두 개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그 제가 뉴스맥을 시원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인사이트 TV와 뉴스맥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인사이트 TV가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뉴스맥을 서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는데 네. 제가 처음에 김현성과 호요사들 채널에 나가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통상 예전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라면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 통상 어떻게 입장을 내냐 저를 빼주세요라든지 내가 여기에 의도치 않게 연루돼서 죄송하니까 원한 대로 하시라든지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달이죠? 한 3, 4개월 됐나요?
그 3, 4개월 동안 이슈를 그렇게 민주당도 계속 비판하고 언론에서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비리 이 토착 그렇잖아요. 계속 비판하는데도 한 소리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내 땅 앞으로 고속도로가 휘어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총선을 이기고 싶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으면 그 땅에 내 고속도로가 안 와도 되잖아. 그지 않아요? 근데 그 땅만은 내가 꼭 가져야 된다는 그 욕심 하나로 처갓집 땅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저께 그 국회에서 우리가 강득권 김두관을 기자회견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오마이티비에서 뭐 30만 명 가까이 임진 소장님 아주 재밌던데요. 아 권력은 유한하고 땅은 무한하구나. 네. 그래서 3년 반 후에 이제 임기 끝나면 네. 이렇게 뭉개고 네. 버텨갖고 엄청난 고속도로 이제 공사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게 남양평 IC 남한강 휴게소도 지금 만들잖아요. 윤석열 테마주로. 진짜 전수조사 해봐야 돼 진짜. 230억 들인 혈세를 줘서 드렸더니 40억만 내고 15년 5년권 주는데 만약에 100억만 벌어도 60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30억씩 날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랑. 저는 그것이 최은순 김건희라고 딱 확증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최은순과 김건희가 미시령 의견서 사업을 했거든요. 고속도로 그렇죠, 의견서.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뒤에서 협잡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뿐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정말 제법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네, 매불쇼에서도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일 만에 종점 변경 검토안을 그러니까요. 냈고요. 12일 만에 강상면 종점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 허영 춘천 지역구 허영 의원이 10월 30일 날 밝혀냈는데 언론보도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뉴스공장과 매불쇼 엄청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허영 의원하고 기자회견에서 다시 언론들한테 제대로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죠. 그렇죠. 진짜 안진걸 소장님이 정말 큰 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진걸 네. TV하고 소리 소리가 제일 먼저 했죠. 네. 소리 소리는 저희들이 제보했고 5월 20일 날 인터넷 기사가 나가고 보니까 그날 우리 안진걸 TV에서도 처음으로 방송하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다음에 6월 5일 날 오마이뉴스에서도 방송하고 그랬던데 박지선 아나운서는 요즘 제일 분노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제일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서 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세 사기죠. 아, 전세 사기가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한테 이 피해가 지금 심각해요. 근데 전셋집은 대부분 2030들 특히 빌라 신혼부부. 빌라에 네, 정말 많고요. 신혼부부나 네. 2030들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그때 당시 전세를 90%를 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요. 이 빚을 다 떠안아야 돼요.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을 못해주면 정말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그냥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저는 요즘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달리하시는 네. 분들이 왜 그러는지 보여요.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최소 제 기억으로만 4~5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 빚을 평생 갚아야 돼요. 월 100만 원씩 1억을 갚는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안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의 앞으로의 전세 사기에 대한 방지에 대한 미래도 확고하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살고 싶을까요?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 이런 사건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겪다 보니까 느끼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와 정치와 정책이 알아서 피해자들한테 너희들이 해결해라라는 식의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의 계속되는 정책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국민들이 과연 정치를 더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젊은 세대한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특히. 예. 근데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나서서 이제 싸워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했는데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일면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가 예비비 같은 걸 들여서 먼저 보증금은 보증해주고 그렇죠. 건물주한테 추적해서 또 경매하면 또 그러면. 남는 돈 있고 경매했는데 못 들어온 돈이 있으면 구상권을 계속 행사해서 추적해서 받아내고 못 받아내는 차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 이분들이 2030이나 신혼부부들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도 막 지원하고 복지를 지원한 것처럼 충분히 청년 복지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지원책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압도적 다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놀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 확인하고 그렇죠. 해도 가입도 그러니까. 했어요. 보증보험도 건물주와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또는 갭 투자를 마구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다 그런 것도 정부 정책의 그러니까요. 실패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갭 투자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집값이 띄우는 과정에서 예. 지금 건설사들 미분양 주택들 겁나게 많죠. 국가에서 수용하는 것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으면 일단 국가 보유, 예, 임대 건물로 다 들어갈 줄라도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켜놓고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도 좋고 보증금의 네? 등가는 전세집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보증금은 비싸겠지만. 그리고 구상권 청구되면 다시 해서 다시 입주를 다른 데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재벌 대업 뜨지는 아파트는 미분양이라고 사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그런 건 사지 말고 전세금을 도와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있으면 이러면 되겠네. 그냥 거기 들어가 살아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증금 가치만큼 나중에 내야 되면 그렇죠. 50년에 분할해서 아, 그렇죠. 이거 살래. 네. 그러니까 그걸 살래 아니면 뭐 내가 뭐 돌려주면 다시 나갈래. 그렇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네.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피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거주의 문제잖아요. 거주지가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길에 나앉아야 된다라는 공포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대출은 해 준다고 지금 전세자 특별법이 있는데 그 대출이랑은 결국 또 빚을 내야 되는 빚을 내야 되는 또 이자를 내야 되는 그렇죠. 이중으로 예. 결국에는 빚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다들 제가 봤을 때 젊은 분들이 전세 사기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세 사기 선구제 후 구상권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이네 오늘. 오늘 나온 그렇죠. 기사입니다. 예, 좀 더 세게 나 이런 걸 야당과 민주당이 세게 치고 세게 나가야 됩니다. 돼요, 농성이라도 하고 네. 대통령 항의방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냥 희망이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뭐 하나라도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하나라도 빨리 국조나 특검을 관철시키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을 해갖고 선구제주 후구상권을 그렇죠.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야 뭔가 좀 정치에 대한 효용감이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경기부양을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경기부양이고 그렇죠. 재정의 역할은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경영학 전공이라 경제 쪽에 대한 거에 대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경제 주체잖아요. 그 경제 주체가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먹고 쓰고 자고 월급을 받고 이 모든 행위에는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국가의 세금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국가가 세금 재정을 그렇게 획득해서 얻는 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도 죽겠고 가게도 죽겠고 다 죽겠다 생각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나앉잖아요. 그럼 국가는 계속 재정이 빵꾸가 납니다. 결국은 그렇죠. 국민이 살아야 그 국민의 그 활동으로 인한 이득, 그 다음에 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이득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다 돈을 쓸지 그게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긴축 재정을 하고 서민을 위한다는데 날 어머 왜 탄핵을 하냐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진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탄핵 사유가 한 수백 가지 되니까 그걸 안 하고 예, 읊을 수가 없어요. 가짜를 제시하면서 그걸로 우리가 부당하게 탄핵을 주장한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나는 살다 거의 전두환 노태우급의 나쁜 놈은 처음으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는 예. 윤석열에 비하면 아주 나빴지만 덜 나빴어요.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의료복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아내가 이번에 좀 큰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MRI, CT 같은 걸 겁나게 찍었어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긴박하게. 그냥 찍으라면 응급실에서도 찍고 올라가서도 찍고 진짜 있잖아요. 이 수가가 와 깜짝깜짝 놀라요.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들이요? MRI가요. 그냥 90만 원이에요. 한 번. CT도 보험 적용 안 됐는데 했어요. 됐는데 그게 후퇴했나요? 아니 그 늘어난 거죠. 원래 그 15만 원, 20만 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 거. 늘어난 거. 예, 예. 지금 그렇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예. 예. 깜짝 놀랐어요. 병원비가 어마무지합니다. 예. 특히 뇌환자 이런 분들은 어마무지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복지라는 게 개념이 뭡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잖아요.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한 사람들, 지금 노인분들, 지금 의료 혜택이 줄어드는 게 한두 가지. 인공 눈물 그게 4만 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4만 원. 4천 원짜리가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국의 공공의료원들도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요. 삭감돼가지고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그렇게 국민들 위해 헌신했더니 돌아오는 게 문 닫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또 의대 정원 관련돼서 직접 의사 선생님과 오늘 대화를 했어요. 좀 친한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제가 의대 정원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쓸데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대 정원 논의할 시간에 바이탈 외과가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은 외과가 버는 돈이 너무 적다. 그러니 외과를 어떻게 가냐. 그리고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가 혼자 진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부터 세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의사 수가 늘어나냐. 제발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 수는 늘어나는데 이제 필수료가 말한 거죠. 외과, 네. 응급하기, 그렇죠. 뭐 산부인과 이런 데가 안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 배출했는데 전부 다 돈 되는. 그렇죠. 돈 되는 거 하지 않겠냐고. 이런 데만 가버리면 교육분들은 응급의학, 뭐 기본 기초의학, 그다음에 우리 외과. 네. 근데 그걸 작년에 우리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지방의대를 설립하고 지방에 있는 필수 의료를 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을 그렇죠. 위주로 해서 네. 하자고 했잖아요. 지방 공공의대. 약간의 쿼터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게 쿼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딴 식으로 의대 정원 이빨이 늘린다 해놓고 몇 명 늘려요? 더 물어보고 싶어 진짜. 근데 그래놓고는 네? 또 지금 용감이 됐어요. 몇 명에 몇 명? 못 떠졌어. 1,000명이라면. 아니 처음에는 1,000명이었어. 네. 매년 1,000명에서 4,000명 된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갑자기 500명 이하게 나와. 어디 갔어 어디? 지금 어디 갔어 여러분? 네. 이 논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논이? 그냥 한번 찔러보고 반응 안 좋으면 용두삼이. 그렇죠. 또 찔러보고 아 정말 있는 정책부터 잘 내실을 갖춰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맞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될지. 네 아무튼 여러분 뭐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 향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시작했는데 네. PL 영상 일단 각자 한마디 하고 예, 네. 그, 오늘 시국 특구 겸 먹방 특구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 산삼순배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자 우리 산삼순배하고 마이보험 체크는 정말 진보기업 유튜브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광고해 주신 분들인데 정말 우리 안녕 TV가 제대로 광고 효과도 없을 텐데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귀다 한번 눈여겨 한번 봐주시고요. 1분 영상 나가나요? 네. 예, 1분만 여러분 영상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가지 말고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와우 상상순배 건배 아 잠깐 박예슬 TV 지금 아까 우리 몇 명 하죠? 2,000명 지금 아주 1,990명 오. 아 10명 아니 여러분 10명도 안 남았어요. 박예슬 톡톡 좀 구독 좀 해주세요. 10명 이하는 카운트가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인사이트 TV 뉴스백 TV 안녕 TV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방송 못 끝냅니다. 여러분 저희를 계속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토요일날 촛불집회 때 저희 가니까요. 임세은 소장 발언도 있다 그러고 안진걸 TV 바이스 TV 현장 한번 더 할까요? 현장 방송 저번에 어, 좋아요. 했는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집회는 집회도 방송 나가고 현장을 또 한번 방송은 바이스 TV 안진걸 TV 지난주 현장 방송 인기 좋았거든요. 3인당 분들 특별히 부과하겠더니 3인당 만들라고 안진걸 TV가 이런 짓 할 줄 알았다가 오해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냥 탈핵이 앞장서고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니까 덕담해지고 응원해준 건데 기본소득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국민주권당이든 거기를 제가 뭐 안진걸TV가 거기를 지지하겠습니까? 거기 가입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무당파 TV죠. 그럼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 함께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기본 작지만 기본소득당 민주당 아직 결의도 못한 퇴진 같은 하는 걸 기본소득당, 정의당, 아니 정의당도 결의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기본소득당, 진보당,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국민주권당, 사회민주당 아, 이 다섯 군데는 네. 네. 퇴진이나 탄핵을 이야기해요. 나머지 진보정당은 또 말 안 해요. 근데 탄핵이나 퇴진을 외치는 분들 나오면 고맙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홍보를 해준 건데. 그러면. 그리고 안진걸 TV 구독 취소 몇 명 했다니까요. 너 안진걸로 3인당으로 분위기를 우리를 몰아가려고 뭐 옛날에는 뭐 촛불행동에 뭐 당 만든다고 그것도 아, 다 거짓말 맞겠죠. 아니 근데 안진걸 TV에서 뭐 3인당을 응원한다 쳐 예를 들면 네.
본인이 3인당 안 가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해봐시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민주당은 탄핵도 결의 못했거든요. 3인당 탄핵 결의했고 그럼 3인당 박수 보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좀 항상 모든 문제를 좀 팩트체크도 하고 너그럽게 생각해주세요. 뭐 좀 크게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탄핵 피켓 들 정도의 힘만 있으면 탄핵 외치면 다 간다. 고맙잖아요. 여러분. 고마운 솔직히 거죠. 민주당은 아직 결정도 못했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저희가 133,500명이었다가 3인당 영상이 올라가고 한 400명이 구독 취소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여러분. 저희가 안진걸 TV가 얼마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함께 왔어요. 앞으로 그럴 건데 민주당은 아직 결정도 못한 탄핵을 열린민주당이나 새민당이 탄핵을 결정해서 나오니까 내가 고마워서. 그러면 지난주 촛불빛에서 그래 발언했잖아요. 여러분 탄핵하려면 그랬더니 구독 취소를 하셔. 아이고 여러분 탄핵하려면 정의당 보세요. 탄핵할 때 패스트트랙 올릴 때 찬성하던가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 찬성하던가요? 아니 체포동의안 가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 탄핵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체포동의안 반대했고 탄핵에 동의한 분들이 3인당 그렇죠. 기본소득당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 뭐. 열린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진보당까지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함께해야죠. 탄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더 이상 네.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보는 게 사실은 아니 500명이 나갔다 하자 안진걸 TV에서 빨리 두 분이 데려오세요. 여러분 오해하고 나가신 분들 들어오세요. 옆에 많은 분들한테 다시 안진걸 TV는 3인당 지지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응원한 거라고. 안진걸 소장님은 범 또 좀 설령 지지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범 민주 진보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막 응원하시진 않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응원해줘야죠. 열심히 그러면. 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 자 박예수 톡톡TV 지금 이 순간 아 아직도 2,000명이 안 됐습니다. 몇 명 남은 것 같은데요? 6명. 6명 남았어요 여러분. 6명. 빨리 안진걸 TV 사이트 TV 자 여러분 박수 박예수 TV 자 6명 빨리 들어와주세요 여러분. 2,000명 대야 갑니다. 오늘 또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저희 민생경제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살려야 된다네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날 집회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또 준비돼야 돼. 내일 10시 50분에는 제가 정치본색 스픽 정치본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송영길 대표가 집회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일 송영길 대표 집회 안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하신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촛불집회 5시로 시간 11분 앞당겨졌고요. 추우니까. 그 다음에 11월 12일 천안 진보중도 보수연대 대규모 집회 있습니다. 천안분들 진짜 준비하시면서요. 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맨투맨으로 참가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500명이 벌써 참가자를 약속했대요. 일일이 전화를 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글 독스 같은 것도 바꾸라고.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대박이네 진짜. 자 우리 박예슬 톡톡TV 2,000명 언제 자. 되냐. 한번 보시죠. 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윤석열 씨가 최근에 했던 말 중에 국제노동기구 탈퇴해야 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ILO 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원한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국제노동기구 어느 자영업자가 ILO 그 조항까지 이야기했다던데 네. 내 외국인 임금차별 금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자영업자분들이 그 ILO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누라이트 하는 자영업자 한 명 꼬셔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 어느 곳을 보고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과연 정치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을 정말 몰아넣는 것 같아요. 어디 절벽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1년 반 동안 본 결과로는 그냥 기분대로 하는 거지. 자, 정치를 하는 사람이 톡톡 아니야. 톡톡TV 한번 2,000명 됐어요. 아, 2,000명! 딱 2,000명입니다. 2,000명 됐어요. 딱 2,000명. 와.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호 TV 그때도 감사합니다. 800명만 돌파했는데 그때도 900명 가까이 돌파했는데 박예수 TV가 2,000명 됐어요. 1,000명 딱 2,000명 느낌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훨씬 무게 있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가 된 것 같은데요. 정규 방송도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예수 톡톡 TV 인사이트 TV 두 분 마무리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분열하지 말고 민주당에게 힘을 좀 더 실어주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정치 개혁 뭐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겠죠? 혁신안 제대로 통과시키고 이슈 파이팅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전쟁 아닙니까? 민주당이 잘해줘야 국민들이 이뻐해 줄 것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와우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뉴스맥 TV 구독 좋아요. 네. 자 바이즈 TV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거죠. 혁신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지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혁신조차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무엇을 믿고 이 정당을 투표해야 되는가라는 물음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정말 이번에 나왔던 김은경 혁신안, 그냥 적극 수용하고 100%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이 수용을 통해서 정말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해야지만 총선 승리, 압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좀 답답하시더라도 너무 거친 용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말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이라도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이라도 먼저 따뜻한 말, 그리고 응원과 용기의 말을 한번 해주시면서 좀 따뜻하게 품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자, 박희순 아나운서님은 스픽스 경제본색 네. 언제 나가시죠? 화요일 날 12시 반에 나가고 매주 화요일 있습니다. 12시 반 네. 경제본색이 12시 반에 하죠. 네. 정치본색 끝나자마자 그중에 화요일 날 일주일에 두번 정도로 출연기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제가 임세연 소장하고 제가 강추했는데요 몇 번. 아니. 박시동 평론이 멱살 잡고 협박했는데 저번에 아, 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올 수금 세 같은데. 번은 나가셔야죠. 네. 네. 스픽스하고 제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황금메밀 마지막으로 네. 자, 박희선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광고 지금 잘하시네요. 보시면 쓴메밀을 직접 재배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쓴메밀 직접 농사지어서 만드시고 친환경입니다. 이 메밀면 3개가 아니고 여러분 6개가 들어갑니다. 6개 들어가고 구성을 보시면 여기 황금메밀 비빔장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밀소박 2개 들어가고 거기다 메밀 전병에 육수 소스도 2개 들어갑니다. 동치미 육수 소스. 그래서 이 구성을 안진걸TV 구독자분들께만 24,000원에 판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황금 메밀물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식사 차리 귀찮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밥 먹기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 면은 여러분 다이어트가 됩니다. 메밀면은. 그래서 혹시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만 건져서, 국물을 여러분 안 드시면 됩니다. 면만 건져서 드시면서 다이어트에도 한 번씩 이렇게 치팅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금메밀, 우리 사장님이 직접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문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친절한 광고네요. 자, 하나만요. 진짜 여러분. 맛있으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자, 여러분. 아니, 맛있으냐고. 아, 안 써요. 쓴메밀. 이게 이름이 쓴메밀이긴 한데요, 여러분. 왜 쓴메밀이에요? 약간 처음에 이제 온 상태에서는 약간 쓴맛이 나서 그런 거죠. 저 생면 안 먹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메밀은 잘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거든요. 통상 우리가 제과점이라는데 통 메밀빵. 맞아요. 이러면 통 메밀만 쓴게 아니에요. 밀가루가 메밀가루가 5% 들어가면 통메밀을 쓴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30%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밀이 원래 쓰고 꺼끌꺼끌해요. 아. 많이 들어갔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 30% 들어가 있는 맛은 전혀 안 써요, 안 여러분. 써요, 여러분. 30% 정도 들어가 있네 보니까. 30% 이상 네. 메밀 100%는 아니군요, 원래. 메밀 100%는 면으로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웠네요. 자, 항상 지금 늘 배우면서 합니다. 자, 박예슬 TV 인사이트 TV, 안중현 TV,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공동방송 활용하는데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먹방까지 해봤는데요. 좀 어수선한 감도 있었지만 30도 좁고 그래도 따뜻하고 정겹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정치본색 10시 50분에 제가 내일 나가는데요. 또 많이들 봐주시고요. 토요일 날 촛불집회 때또 현장 생방송도 해보려고 집회 생방송도 하고 현장 생방송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편하게 맛있게 보내세요. 드세요. 여러분 식사 고맙습니다. 맛있게 하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